하나님의 말씀 한 절 읽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2, 13절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되돌아보면 목사님께서 전화를 주시고 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하냐, 그저 와보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그냥 송구스러울 뿐인데 떠나면 그만이지, 목사님께서 또 이렇게 본면을 부탁하신 것은 본면은 마음과 뜻이 같은 사람끼리 해줄 수 있는 것이 본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속에는 책망도 있을 수 있고, 그 속에는 격려도 있고, 그 속에는 위로도 있고, 그런 뜻이 함께 서려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곳에 머물렀던 것이 70개월인데요. 떠나서 이 자리에 선 것이 지금 101개월 만에 이 자리에 다시 섰습니다. 제가 화령에 내려가서 갑작스럽게 여러 휴가 때 가서 그냥 거기에 붙들려버렸는데, 거기 가서 가니까 목사들은 바로 위임하자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저희 교회가 부채가 있었습니다. 시골교회 장교에 1억 4천 7백은 큰 돈인데, 그래서 7년 동안 헌당을 못하고 부채를 못 갚고 있어요. 그래서 위임이 헌당도 안 한 교회 목사가 무슨 위임하냐, 그래가지고 온 성도들을 제가 쥐어짰습니다. 목사 위임시키고 싶으면 빚 갚자. 그래서 기도로 시작해서 저희 교회가 1년 예산이 1억이 될까 말까 한데 그 경상비 제외하고 부채를 1년 만에 갚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오늘 우리 성암교회가 있기까지 여기 빠져 있습니다만, 제가 왔을 때 7층에서부터 또 YMCA에 그때 내려가기 전에 목사님 댁에서 하루 모였었고, 또 YMCA에 내려가서 한 달 있었고, 다시 목동 봄달역길 사거리로 와서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수고를 하되 익명성이 요구되어야 한다. 베드로는 모든 수고를 자기가 하고 그 자를 일으켰지만, 그러나 베드로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우리를 보느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또 하실 것입니다. 성암교회가 정말 감사한 것은 지하교회에 1년에 8천만원 넘는 8-9천만원의 월세를 주면서 베트남 선교 시작한 것이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미쁘게 보셨겠지요. 우리 집이 없을 때 열방의 이방 땅에다가 그게 선교의 터전을 시작한 것이 오늘 우리 교회가 바로 설 수 있는 바로 첩경이었던 것으로 저는 여기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앞으로도 또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큰 일에는 이름을 감추시고 작은 것에는 당당하게 이름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을 자랑스럽게 저는 여기는 것은 제가 봤을 때 김 목사님 오늘 정말 당당하시지 않습니까? 그때 생각해 보십시오. 15년 전에 여러분은 많은 교회 목회자들이 지쳐 있습니다. 그러나 성암교회 목사님은 여러분들이 모세의 팔을 들듯이 들고 높이 세우셔서 강건케 하신 것을 여러분에게 정말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의 종이 서면 하나님께서 또 일하시겠죠. 그래서 오늘 교회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마음을 모을 건지를 잘 생각해서 사람의 이름이 아니고 주님의 오늘 말씀처럼 주 예수를 영화롭게 하나님께서 하셨듯이 오늘 성암교회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만 한다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또 기뻐하시고, 앞에 우리 축사하신 목사님들 시간이 짧다 그러셨는데 저도 4분 지났지 싶어서 이만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람의 말보다 오늘 사람의 말이 세상을 시끄럽게 하고 우리를 잠을 못 채우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지고 또 내 삶에 주님의 몸을 이루는 교회로서의 삶을 지향한다면 오늘 이 성암교회는 말과 마음과 삶이 잘 어우러져서 주님의 영광이 늘 충만하리라고 믿습니다. 아멘.